내가 우리 집 맞지. 저녁 식사를 이제 와이프가 좀 준비해 주고 갔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아내분이 이제 준비를 해 주셨고. 네. 앉아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이게 또 뭘 또 우리 또 안 봤네. 야, 펜싱 칼 많이 다루는데 부엌 칼은 그냥 야, 좀 어색한데? 어색하다. 야. 어색해. 어색해? 어, 부엌 칼은 좀 어색하다. 펜싱. 아, 그래도 조금 틀리긴 한데. 어. 손 조심해. 원래 쓰던 칼 써요. 어. 야, 나 진짜 처음 봐. 태어나서 처음 봐. 아, 펜싱 칼. 어. 어, 형 한번 저기 들고 우와. 저기 들고 써 있어.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안 돼요. 와, 근데 생각보다 딱딱해요. 와, 이게 진짜. 와, 형 진짜 무섭다. 팔 핏줄 센 거 봐. 와, 진짜 무섭다. 아, 맞아. 근데 배우신 적 있어요? 아니. 이거 딱 이거 앞으로 딱 갔다가 뒤로 쭉쭉쭉쭉쭉. 자세 진짜 운동 신경이 진짜 좋다. 어, 예. 와, 형 펜싱 보면 딱 그 하체 이게 중요하겠더라고. 하체가 무섭다. 용기라, 요거 좀. 오케이. 처음 봐. 요 딱 보니까 여기 샤브샤브 느낌이 살짝 나는데. 오. 건강하다. 아, 야, 요거 하려면은 국물과 이게 소스가 중요한 그 재료인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온다. 자, 오늘의 메뉴는 마라탕 맞지? 야, 형 근데 마라탕 먹어요? 아니, 마라탕은 먹는데 나 매운 거 안 먹거든. 아, 못 먹는 거잖아요. 근성이 없네? 근성이? 나보다 근성이 없네. 야, 근성이 매우... 야, 매운 게 근성이야? 원래 운동 선수는 근성이 필수거든요. 특히 봉길이, 특히 정환이... 정환이 형이 근성은 최고예요. 근성을 매운 거는 판단하는 거야? 야!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정환이 형보다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뭐 한 번도 한 명도 못 봤어. 아, 진짜로? 오. 야, 정환아, 너 매운 거 잘 먹어? 나는 매운 걸 잘 먹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음식 먹을 때 청양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 정도야? 야, 맵부심이 있네. 일도 좋은가 보다. 진짜 멘탈 훈련을. 요거를 한번. 아, 마라탕. 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20개. 이거를. 야, 맛있다. 맛있다, 야. 저건 얼른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요거를 형님 젓가락으로 제가 어떻게 한 점을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된장 묻혀서. 형, 이게 스트레스 풀린다니까요, 진짜로? 그때 국물을, 뜨거운 국물. 네. 국물. 바로 뜨거운 국물 드세요. 자, 희철이도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먹어. 아이고. 아, 이게 더 매워. 아, 맛있는데 맵네. 넣어버릴까? 그냥 다 넣자. 아니, 근데 맛은 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맛있네. 맛있죠? 어. 같이 먹어야지. 그냥 국이야. 왜 이렇게 술집 그만 먹을래? 매운 거.